3년 만에 부활한 광주 영화 페스티벌이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실험 영화들을 대거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소년 범죄자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 홋카이도의 마을 풍경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 광주 영화 페스티벌에서 상영되고 있는 이 영화는 아시아의 실험 영화 선구자 아다치 마사오 감독의 작품입니다. 나가야마가 直面ね連続射殺と呼ばれた少年が直面したである風景で何を見たのか、どういう具合に今それを我々は把握したらいいのか。 지난 2015년 운영진의 예산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3년 동안 명맥이 끊긴 광주 영화제가 올해 광주 영화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ACC 시네마테크도 함께 참여한 영화제는 아시아 각국의 실험 영화를 다수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험 영화의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이제 미래를 조금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찾기 힘든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저는 뜻이 깊다고 생각해요.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영화제 등 모두 6개의 테마로 진행되는 2018 광주 영화 페스티벌은 오는 12월까지 계속됩니다. 너무 우린 일반적인 것에 일반적인 영화에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실 젖어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낯설고 이런 영화가 자기 삶에 어떤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좌초 위기를 맞았던 광주 영화제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부활의 날갯짓을 펴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